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엔 신세계 프라퍼티의 스타필드 광주를, 19일엔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쟁점은 역시 특혜 논란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우선 신세계 프라퍼티는 어둠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 최대 규모의 스타필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상업 면적 규모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시한 스타필드 면적은 14만 4천 제곱미터 정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나선 지난 2005년과 2017년 민관위원회에서 확정한 면적의 무려 6배에 이릅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카쇼핑몰 사업이 유통 대기업의 편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상업 면적 10위를 어등산 조성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재차 꼽으며 시대가 변했다, 조화롭게 가져가겠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유의 이마트 옆 88m 도로를 점유하는 대신 117m의 기흑자도로 신설과 광천동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을 협상 카드로 내놨는데 확장을 전제로 광주시의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는 계획인 만큼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광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소통 구조와 보호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이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사례가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노골적으로 2차, 3차로 밀어붙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복합 쇼핑몰 사업 가속화에 나선 광주시가 특혜 시비와 상생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